씻고 와라.님 머리에 비듬 굳은 거 좀 떼세요. 어깨 살아 있뇨? 오늘 면상 십상 같이다 봉준아. 이거 모기알처럼 생겼네. 이래서 모기가 많은 거였냐? 하나님 걸작이다 걸작. 성태 어딨노? 면상 아바타 얼마 줬냐? 키키키키키키키엣. 오늘 푹 잤나 보네. 왔고 달달하네. 왕자님 일어나세요. 입 닫아라. 아가리 똥내 난다. 봉준아, 오늘은 몇 두산 터졌는지 확인해봐. 오빵 에마씨, 내놔 한 곡만 더 부르게. 우리 봉준아가 사랑의 평생자. 맥주만 먹자니까. 봄이 왔어요. 물결표 봄이 왔어요. 물결표 봄이 왔어요. 물결표 봄이 왔어요. 물결표 봄이 왔어요. 회장 얼마나 마실 거냐? 어? 회장 몰랐네. 야,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진짜 식다만 수제비 같이 생겼다. 어제. 어? 형 어제 존나 먹었어. 살찐 장구벌레 닮았다. 마구는 진심 대한민국이 있냐? 마지막에 취했어, 형. 잠시만. 이제 둘 다 늙었어. 봄이 왔어요. 숨이 막혀요. 오늘의 주사위 결과는 낙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형님 아니, 핑크 젖꼭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발. 정신 났어요? 아니야. 아 나 오늘 동사무소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또. 와. 와. 엄마한테 그 뭐 보내줘야 되는데. 아. 토마토가 존나 먹였다고요? 몇 시까지 마셨어? 아니야 그냥 다 먹었어. 시원이는 거의 좀비 됐었어. 걔 쓰러졌잖아. 코시원 열어. 여기 거실에 쓰러졌잖아 걔. 그러니까 봉준이 왔고 이제 뒤에 캐리커처 얼굴 크기랑 비슷해지겠노. 뭘로 회장할까? 어? 뭘로 회장해. 오른쪽 마산 앞바다 아기 아니냐? 뭐? 야 시원이 뭐 공지 보라는데? 왜? 성태머리는 SS201 신상이냐? 웬만한 서류 민원 24로 뽑을 수 있다. 참고해라 김성태. 아 머리. 에. 네. 그 존나 아. 무서워합니다. 투표 아버지. 와, 쟤 어디 존나 술 취한 건가 진짜? 이제 술 많이 먹어볼래? 아, 그래? 어 짬뽕 먹을래? 아
짬뽕 좋다. 짬뽕? 어. 짬뽕 먹을까? 빨리 오고. 응. 짬뽕 좋다. 아. 정말. 아. 아, 기억이 안 나냐? 실화. 어? 진짜로? 마지막에. 아니 다 씨발 밥 먹 아 술 먹으면 기억이 안 나고 다들. 투머 노래 불러 노래 부르는 걸로 하는데. 아니 봉준아 너만 안 취했었어. 나 짬뽕 맛있는데 너 말 못 먹어. 맞지. 어. 그래도 또 모르니까 탕수육 하나 시키. 오케이 오케이. 와 토마토 그럼 존나 잘 먹는다 걔. 아니야 걔 잘 못 먹는데 어제는 존나 잘 먹던데 여러분들 맞죠? 어? 어 아니 어, 원래 잘 못 먹는데 어제는 잘 먹더라. 어 난 시원이 술 취한 거 주작인 줄 알았네 진짜 취한. 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진짜... 처음 본다. 그러니까 잘 먹던데. 아, 아 죽겠다 씨발 나 어제 걔한테 스피어 잘못 써가지고 지금 어깨 나갔다. 토마토 술 먹방 치트키 이응지은. 변호사가 어깨 아 그거 써가지고. 토마토 공개는 또 왜요? 아 내 씨발. 와. 코를 왜 이렇게 고냐 개새끼야. 아, 형도 골던데? 어? 형도 골던데? 어디 갔어 우리 에마 씨. 와 진짜 어제 진짜 아니 어제 뭐 사고 쳤어요? 뭐 사고 친 건 없죠 여러분들? 아니 없는데 어 지랄 지랄은 뭐냐 와 어제 이 지랄을 존나 했다니까 아 와 어제 대가리 존나 맞았네. 형 형부터 씻고 올래? 어? 형부터 씻고 올래? 나 안 씻어. 아 빨리 씻고 와 빨리. 아니 어제는 뭐 시원이랑 뭐 애들 온다고 하니까 내가 씻은 거지. 씨발 네 형인데 왜 씻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세수 좀 하고 이래 해야지. 아 씻고 온다 빨리. 나도 씻게. 아 너 원래 안 씻지 않았는데 너? 나? 어. 아니야 원래. 그 시간 방송할 때 처음에 씻어 일어나면 와 근데 진짜 X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없애야 돼 오늘도 누구 온다더 그죠 뭘, 없애. 뭘 없애야 돼 뭘 씻고 한번 봉준아 너부터 씻자 제발 어 새거 저 문 열면 다 있을게요 아 잠시만 형님 잠만 나 얼음물 좀 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속보 캠 거리두기 누구세요? 10단계 격상했다가 0단계로 하락 누구세요? 아이 병신 같은 새끼 진짜 씨. 다시 10단계 격상 왁구 진짜 너무 심각하다 좀 뒤로 가주면 안 되냐 봉준아 미안한데 아니, 너무 힘들다 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하고 나서 바꿨었잖아 오버한다고 그거야 아 죽겠네 와, 와, 와. 뒤에 확인해봐 뭐 나온 것 같은데. 술먹방 다시 보기 조회수 묻혔다 봉준아. 아 형도 큰일 났는데 나 어깨 나간 것 같은데 어깨 존나 아픈데 어떡하지?
아. 오늘 손익이 공지 올린 김정우도 볼게요. 여러분들. 아, 저도 씻고 올게요. 칫솔 거의 여러분 없나? 열매 없나? 없으면 손으로 닦아 그냥 아니면 내 거 쓰던가. 네 거를. 내 거 써. 괜찮아 안 죽어 오컴머. 아, 내 거 쓰면 잘 때 누한테 맞았노 했더니 열 맞았구나 어제. 네이버에 식용 두꺼비 검색해봐. 딱 너처럼 생겼어. 형님 참으십시오. 건강보단 방송이다. 아 죽겠노. 아. 거폭형 어깨 맞출 수 있다. 공들이 오늘 오랜만에 씻고 방송 켰네. 마 그거 술 한잔 하면 싹 낫는다 임마. 아니 엣지 때 스피어 쓰다가 씨발 존나 아프네 진짜. 저건 뭐냐? 아 오케이 존나 아프다 진짜. 아니 이때 아 씨발 아 존나 아프네. 근데 뮤직으로 혼내주자. 아 존나 모델이야. 와, 씨, 전현 진짜. 와.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씻고 오라니까. 아, 씻어라고 씨발 새끼야. 아 씨발 씻고 오라고. 세수하고 씻고 왔다고. 아니 머리 안 감았구만. 머리를 왜 감대 니랑인데. 아 미친놈인가. 나 빨리 집 씻고 올게. 아 동방송 데리고. 야 나 배 아픈데. 어 싸고 나. 어 나 배 아픈데. 가을에 은행나무 밑에 은행 터쳐놓은 것처럼 생겼노.
아, 연가시 들어왔나 보다 여러분들. 어? 아, 연가시 들어왔나 봐. 아, 목이 왜 이렇게 마르노? 공두나 성태랑 같은 칫솔 쓰고 올 거지. 아, 아, 죽겠네. 공주나 왜 식탐 안 오이같이 생겼냐? 아, 어, 씻고 정답 똥구멍. 나도 씻고 올게. 이게 사람 왔구야, 짐승 왔구야, 살발하다 살발해. 공주나 아무리 여자가 궁해도 아까 그 벨소리는 치아라 순하다. 형님 치킨 먹다가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입에서 물 흘리는 거 보고.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공주리 귀엽다. 인정. 와우. 헐, 진짜야 이거? 진짜 소닉 형이야? 헐. 아, 진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횟수로 6년이 지났습니다. 형사사건만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최근에 형사건만 60건가량 되고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아띠빠 밥 처먹다 숟가락 놓쳤네. 잠깐만. 전자녀 좀 줄일게요. 뭐고? 어, 왜 이렇게 긴 후? 그래서 결론은? 아, 방송은 안 하고 막방송 한다고? 맞아요? 와, 벌써 왔네 짬뽕. 네. 공주나 매새끼 전역했다. 어, 진짜? 매형 근데 봤었어. 얼굴 보고 철가방 두고 튀었나? 아, 여러분들, 나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리셋당하는 꿈 꿨어. 와, 씨발. 뭐지?
요즘에 그릇배달하는 곳이 있네. 근본이네 레알. 어 그러네. 와 씨, 원래 이렇게 배달 절대 안 오는데. 예지몽이다 복권 사자. 엑스킥 하는 꿈은 안 꿨나? 그거 태몽이다 봉준아 배 한 건 까봐 블룩하다. 아 저 새끼 빨리 안 나오나? 배 지금 배 존나 아픈데. 야무타리 니만 먹냐? 짬뽕 맛있겠다. 봉준아 너는 매너가 없냐? 그 얼굴로 배달 받으면 어떡하냐? 아 그게 아 그게 뭔데가 아니라 아 죽겠다. 마 빨리 나온다. 이경규 세트네. 더 마키키의 진짜 면상의 뒤꿈치 꽂아버리고 싶다. 이경규 왔다. 아 죽겠노. 또 중식 먹다가 사면 레전드. 산다 산다 푸지디디지. 아 그러고 보니까 성태형 중국집 아드님이신데 이거 기인도옹 짬분도옹 두꺼운똥에 얇은도옹 왕금비익간 우런도옹 거무잡짝거문도옹. 아 죽겠노. 마마 봉준아 이따 타요방 가서 니 와꾸가 2077년에도 못생긴 와꾸인지 확인해보고 올게. 성태가 먹자 한 거 아님. 급하면 바닥에 신문지 갈고 싸라. 아 빨리 난 준비 다 됐다. 빨리 개쉐이야! 체인은 버렸냐? 아 씨발 냄새 존나 난 거 아닌가? 방구 먼저 세리자. 아 배가 왜 아프노? 아 배 아. 저 몇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 저 정도 움츠리면 은꼬로 카시궁 쓴다. 거기 앉으면 안 돼. 예? 중국집 아드님 짬뽕 맛평 가점. 나 짬뽕 이런 거는 또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또 판단하지. 어? 제가 원래 그 중국집 거의 안 시키거든요? 너도 봉준이랑 대기 시간이잖아. 까먹었냐 성태야. 너가 한다며. X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중국집 아드님 입장에서 부먹찍먹 평가 좀요. 어? 방금 먹었는데 짬뽕 먹을걸. 짜장면이 맛있긴 한데. 하나라매. 짜장면. 우리 간짜장 존나 좋아. 어제 너가 술 취해서 말했는데. 간짜장. 아, 뭔 부먹이야,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이거지. 성태야, 오빠 하는 꿈 안 꿨어. 손만 씻고 올게요. 이 악물고 무시하지 마라.
틀딱드라 탕수육은 찍먹이다 키키키읗 역시 배우신 분. 찍먹이 찍먹 찍먹이 제대로야 얘들아 진짜. 코시원 존버. 아. 미역국이 아... 무조건 처부라고 했어. 찍어먹는 탕수육은 없다고 못 박았다. 성태형 번호는 바꿨어. 아, 번호 내일 바꿉니다. 기흥산들아 그냥 먹어라. 그래 그냥 먹어 다 똑같아. 성태야 넌 그래도 대상 걱정은 없어서 좋겠다. 예? 성태야 느그 형 코트 헤어졌다고 하더라. 나중에 코트로 우러나해줘. 아, 여러분들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만 아는 탕수육은 복먹이다. 브라이어티 부분이 너무 빡세져 그렇지. 그래서 성태야 코시원이야 아님 코마토야. 아유, 봉준이 빡세 빡세 때가 됐지. 왜냐하면 그 작년에 받을 때는 천천히 먹으면 침먹 빠르게 받쳐먹으면 부먹이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질 안 하니까. 아유, 성태야 너가 킹콩은 하나라면서 같이 120시간 한댔잖아. 존나 꼴뵈기 싫었는데. 아이씨, 비행기 모드 좀 바꿀게요. 근데. 스토 형이랑 나는 미친놈처럼 봤는. 찍먹은 고기 튀김이고 구워 먹어야 진정한 탕수육이지 알못들아. 봉준이도 받을 거예요. 시상식 이번에 오프로 할 걸? 오프로? 아 머리가 움직여. 코시원 열어. 코시원 열어. 탕수육은 처먹이다. 사올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성태야 내일 소개팅 오니? 야! 야 뿐다 짬뽕! 짬뽕 뿐다! 안 열었어! 근데 여나 안 여나 뿌는데 원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근데 이 집 잘하네. 맛있네. 중식 전문가로서 짬뽕 평가 좀요. 아, 짬뽕 맛있어요. 야, 면이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약간 좀 괜찮은데? 얼큰하니? 어때? 어제 방송 다 못 봐서 그런데 누가 더 섭섭한 걸로 결론 났나요? 아이, 당연히 저죠. 탕수육은 별로예요, 여러분들. 탕수육은. 탕수육은 존나 딱딱하네. 탕수육은. 탕수육은 겉은 약간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거 알죠 여러분들. 그게 존맛이거든요. 딱딱하네. 근데 이렇게 딱딱한 거는 여러분들 부어야 됩니다. 봉준이 똥꼬에서 말파이트 나올 듯.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한 건 진짜 제가 여러분들 짜장이 아들이잖아. 구독 취소합니다. 탕수육이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하면은 부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저 원래 찍먹충이거든요. 봉준 박는다 이거. 근데 이거 탕수육이 딱딱하면 이렇게 부어야 돼. 어제 결국 봉준이한테 못 물어봤네 키키을. 유리 조각 아직 있다고 슬리퍼 신으라던데 조심하신. 실망이다. 코성태 구독 취소한다. 아 여러분들 진짜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저 중국집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 20년 30년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딱딱한 탕수육은 부먹해도 바로 안 녹는다. 야 오늘 목요일이야? 야 오늘 목요일이야? 김성태 당신은 인류의 절반을 적으로 둔 거야 가구에. 아 수요일이 아 수요일이구나. 아. 내일 그거 나오네. 팩트 백종원은 찍먹이다. 나 찍먹충이야 원래. 찍먹충인데. 찍먹은 근육이지만 딱딱한 탕수육은 여러분들 이게 겉이 약간 좀 촉촉해져요. 그러면 이제 좀 먹으면 돼. 2만 5천 명 앞에서 부먹이라니요.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걸요. 이제 먹으면 돼. 이제 먹으면 돼. 초코 탕수육 소스 붙자마자 포튜브 구독자 102만에 101만으로 떨어진 리얼 키키키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좀 별로입니다. 탕수육이 별로네.
간짜장도 찍어 먹어라 새끼들아. 존나 딱딱하네. 아. 이 새끼 혼종이네. 원래 그 중국집 탕수육이 존나 맛있어. 자주 시켜 먹거든요. 이제 사펑으로 넘어가서 꿀잼비즈에 노리는 거야. 세트가 있어. 세트가. 약간 좀 짜장에 그다음에 탕수육 세트. 짬뽕에 그 탕수육 세트. 세트 메뉴가 존나 많거든요. 중국집은. 나 탕수육이네. 원래 탕수육은 부먹인데 배달은 안 바삭해지니까 따로 보내주는 거래요. 그렇지 그렇지. A세트 B세트 그런 거 존나 많단 말이야. 얘들아. 응? 야! 봉준아! 면 다 뿐다! 유니 짜장 먹고 싶다. 짜장면 여러분들 그냥 짜장면보다 간짜장 아니면 그거 알죠 여러분들. 간짜장 아니면 쟁반짜장이 존나 맛있어. 성태야 사이버펑크 언제부터 하냐? 왜냐면 면을 한번 싹 그걸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면 좀 씻고 삼켜라 18로무색이야. 존나 맛있어 여러분들. 간짜장 간짜장 약 볶아서 나오기 때문에. 쓰는 중. 뭐? 아 씻으라니까 왜 안 씻냐는데? 유니 짜장 존맛탱. 아 씨발 부었노. 아 막 부수까. 아니 이게 탕수육이 존나 딱딱해. 그럼 부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왜 부었냐고. 나도 원래 찍먹 중인데 이거 부어야 된다니까. 이런 탕수육은 이 탕수육 별로네. 딱딱해가지고. 아 진짜 부어볼까 그냥. 씨. 미포궁에 다 튀었다 손 씻어라. 나 뭐하노. 몇 년을 봐도 저 아구는 적응이 안 되네. 봉준아 빨리 짬뽕 국물 저 새끼 머리에 부어버려라. 김봉준 시즌 2호 손절각에 섰다. 저 딱으로 소스 던져버리니까 중국집 못 물려받은 거다. 짜장이 들이지니 믿어라. 성태야 사펑 오늘 다요. 릴카가 사펑 선행돼서 리뷰 보면 찍먹 여부 가능하다. 예 뭐라고요? 성태형 봉준이 손을 씻었는지 확인하자.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면도 목에 부먹하냐 좀 씻고 삼켜라 성태 이세희야. 저 원래 면 안 씹어요. 아 가기가 없나. 아, 그 씨발 밥맛 떨어진다. 아니 가위가 없어. 아, 짜증나게. 어? 가위가 없어. 짜장은 불짜장 킹일성 패치. 어, 짬뽕 맛있네. 야, 봉준아. 태극 새끼 뭐하노? 나 말했다. 아니, 씨발. 내가 간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간다고 우리 집에 오지 못해. 아니, 내가 갈게, 그냥. 싫어. 내가 싫어. 아니 내가 간다고 좀 타이야 좀 제발. 못 가. 타이야 내가 갈게. 우리 집 출입금지 오늘 총사 여기. 뭔 개 개심해가지고. 아 알겠어 그러면 네 방송으로 오늘 하자 그럼 렛츠고. 오케이. 니들 어차피 처음인데서 안 눈물해져. 대신 또 조건 있어. 뭐. 늦게까지 해줘. 아 오늘 새벽까지 하자. 오케이. 어. 성태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뭐 한다고 타요라. 아니 오늘 사펑 나온 거. 성태 형 가지 말고 우리랑 모이자. 근데 걔는 미리 할 수 있어. 타요 마음 모르냐 시벌려나 외박하고 싶다잖아. 나 걔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고구마만 만들. 걔 왜 미리 할 수 있어요? 와 걔 미리 할 수 있어. 와 씨발. 그 원래 내일 아침에 되잖아. 어? 그 내일 아 원래 내일 아침이잖아. 어. 그 지금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어. 야 태 아 숙제들 왔어요? 성태형도 같이 놀자. 어떻게 미래? 그 무슨 말이 되나? 그 뭐 인플루언서. 성태야 오늘도 같이 방송하자. 우리도 인플루언서다. 외박 빌드다. 셀럽이다. 청년이 되는 거. 어? VVIP라서 그렇게 되는 거래.
하여 아프리카 종겜 근본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지 키키에. 밀카님도 9시에 선행 플레이 할 수 있게 받음 숙제 아니. 여러분들 팀의 왕이야. 하여 본체 들고 온대요 여러분들. 형 밖에 찬바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여 본체 들고 온다거든요. 이 새끼 절대 지방송을 안 키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방송 끌게요 여러분들. 아니 스팀 나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실럽들 와쿠가 개 살벌하네. 스팀 많이 했는데 나도. 공준이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플랜자다. 몇 시에 안 돼? 오자마자 공준이도 빅준 김치랑 노트팜새 제품 나오면 미리 먹을 수 있지 않냐? 저 다섯 시간 남았죠? 그거 대한민국에서 몇 명 만 받았다. 내일 아침에 와서 24시간 돌릴게요. 아 형도 할라 했나? 배그도 스팀 게임인데 선택 안 되는 건 너무하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 타요 거 저거 그거 보고 선정 이제, 하는 거 보고 재밌는 게 없는지 하는 거 보고 BJ도 할 것 같아. 맞아 인정? 형님들? 어우 저 어금니로 끊어먹는 건 진짜 볼 때마다 좁히고 싶네. 내가 봤을 땐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게 솔로 플레이라 멀티플레이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멀티플레이가 사범신인기할 코리아 담당자가 타영님 하스톤부터 팬이라고 된 그래가지고 사람 많으면 조잡해 루즈하고 재미없어요 여러분. 같이 하자. 두 명이 제일 적당해. 그래서 저도 한번 부른 건데 사이버펑크 2080 그래픽카드 쓰면 최상호 만돌아간다. 아 좀 깸비 있잖아. 누구? 어 박사장. 정보 현재 이 비밀들의 남자들은 각각 100만 구독자. 아 전달 좀 끌게요 여러분들. 어 그니까 형 근데 그래픽 카드 뭔데? 나 그래픽 카드 아직 안 왔어. 왜냐면 일단 반응을 봐야 돼. 어? 내일인데. 그래. 아 오늘 보고. 나 오늘 보고 뭐 반응 같은 거 보고. 난 미리 시켰는데. 재밌으면 이제 조금 살짝 돌. 저도 3080 시켰어요. 당신도 반응 보고 별로 안 할 거잖아. 아 나도 내일 아침에 할라 했지. 아 근데 했는데 타요가 했는데 노잼이면 어떡하냐? 어? 게임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아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봐. 아니 많이 보는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노잼이면 어떡하냐고. 처음엔 무조건 재밌지. 무조건 재밌을 듯이라고요? 아 근데 그게 그래픽이 존나 넘사야. 그거 신넘사야. 그거 여러분들 근데 고추까지 그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자기가 고추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근데 타요가 고맙네 같이 해주고. 나 신성하잖아. 보자마자 타요 걸로 바로 방송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본체 들고 온다는데 나 물 좀 줘. 응, 내 것도. 본체 들고 온대요. 나도 컴퓨터 좋은데 1070이라 가지고 타이어코 본체로 하는 게 나을듯? 아니요 지금 타이어 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사이버펑크라고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개 기대작이래요. 근데 게임은 제가 느꼈는데 아 나 2080이야? 어 게임은 제가 느꼈거든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너무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기대감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 기대를 안 하고 하면은 존나 약간 좀 대작 게임 많이 나와. 배그도 처음에 기대 안 했는데 존나 떴잖아. 그런 게 존나 많다니까 은근히. 배그든 나오기 전에 기대작이라고 막 난리 났었나? 아 그런 거 1도 없어. 맞지? 어어어. 그냥 뭐 나오는 거다 이런 느낌 아이가? 기대작이라고 기대한 거 딱 두 개 있어요. 서든2랑 아, 뭐 발로란트. 아, 그래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와, 이 인간 여러분들, 발로란트 처음 나왔을 때, 와 드디어 이제 배그 말고 다른 FPS가 나왔구나 이러면서 억지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와 이거 발로란트는 진짜 와 저기요 네. 억지로 했다뇨. 아 억지로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당신은 당신도 그 바람의 나라 씨발 억지로 안 했습니까? 억지로 하다가 접었잖아.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는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 아 코로분 코로분 코로도 기대했어. 근데 코로분 원래 있던 게임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 그렇게 그게 아니구나. 아 근데 코롭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받았거든요. 재밌다. 그럼 재밌지. 아 숙제 받았거든요. 어, 재밌어 재밌어. 그럼 재밌어. 외국에서는 인기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약간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100을 뛰어넘는 FPS 안 나옵니까? 안 나 안 나. 안 나? 진짜? 그러니까 내년에 방송 접으려고 지금. 안 나 안 나. 아, 형, 100으로 뛰어넘는 FPS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 진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이제 내가 이제 그 게임을 짜면서 철구 형도 부르고, 봉주이도 부르고, 스태 형도 부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아니, 그래도. 그러면 이제 부를 수 있지. 그래도 철구 형 때문에 다시 100으로 이렇게 불러올랐다, 이거. 아, 그럼 맞지. 맞지? 근데 당신이 제일 행복해 보일 때. 언제요? 롤. 롤 할 때. 전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아, 예, 예. 다음 멸망전 어떻게 할 건데요? 저 판수를 그건 좀 고민하죠. 아니 멸망전은 나가면 안 돼. CK는 괜찮거든요. 근데 스크림을 해야 돼서. 그렇지. 스크림이 좀 빡세긴 하지. 스크림을 맨날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맞아. 좀 약간 이런 느낌이더만 배그 방송 잘 하고 이제 포상으로 그래 스크림 해라 이런 느낌이더만. 맞아. 그 메인 시간 때 약간 좀 다른 게임 하면 싫어해요, 여러분들. 메인 시간 때. 맞아.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철구 형 팀이랑 같이 나가면 아 근데 형 원딜 실력이 지금 존나 늘었어. 아 그건 진짜. 이건 진짜야. 자 CK를 많이 나가면서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개 많이 늘었어. 어제 형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큐처럼 보였다니까? 아 근데 그거 이제 상뭐 상대가 이제 파이도 있고 말이 못하는 애들 많으니까 이제 더 그렇게 된 거지. 아 나 진짜 오큐처럼 느꼈다니까? 아 내가 봤을 땐 지금 딱 이마니급 아니면 이마니보다 잘해. 이걸 리얼 팩트야. 저 이마니랑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마니급 아니면 이마니보다 잘해. 인정형들? 일단 당신 그게 기가 막힙니다. 뭐 어떤 거? 전령 타이밍 때 오는 거 좋겠습니다. 아 그거 아 진짜 이게 원래 보통 서폿만 오는데 당신은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느새 또 이 전령 타이밍에 와 있더라고. 그 왜 간 줄 아세요? 왜? 마토가 부르던데. 아 진짜? 마토가 오라 했어. 아 씨발 포도였어? 갑자기 이러다 오빠 올라오세요. 나인 버리고 그냥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 챌린저 정글이랑 할 때도 한번 느꼈는데 라인 한 개 버리고 전령 타이밍 때 올라가는 게 그게 정말 대박이더만. 근데 그거 좀 대치만 하다가 아무도 안 죽고 전령만 먹고 바텀 쭉 밀면은 그거 바텀이 이득 아니야? 맞지? 아니지. 라인을 맞아? 밀어놓고 올라가면은 개이득이지. 아 그래? 라인 밀어놓고 올라가면은 타이밍 딱 좋지. 당신 근데 이제 롤 못하잖아요. CK만 못하지. 어? CK는 못하지. CK 안 할 거야? 그래서 내일 무드컵 하잖아. 내일 무드컵 참가하실래요? 아 다시 중계로 나와요? 아니면 선수로 나와요? 선수 겸 중계. 선수 겸 중계. 좀 약간 그 슬램덩크로 따지면 이제 좀 약간 그 김수겸 알죠? 김수겸. 그 느낌. 아니 그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왜냐하면은 사이버펑크가 또 재밌으면 사이버펑크로 가는 게 맞잖아. 너 계속. 사이버펑크. 그래가지고. 근데 사이버펑크가 좀 약간 아 내일 서린관 소개팅해요. 아 사이버펑크가 그거 좀 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솔로 플레이만 지금 가능하잖아.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GTA처럼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일단 딱 해보고 한 시간 해보면 우리 알잖아. 이게 재밌냐 안 재밌냐. 그런가? 아 디코 하면서 해야지라고 하는데 디코를 할 뭐라 의미가 없지. 왜냐면 솔로 플레이라. 솔로 플레이라서. 솔로 플레이. 디코를 왜? 디코를 하면서 그게 아니지. 아 스토리 게임이야. 스토리 게임이야. 그럼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스토리 게임이면. 아 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나 GTA 스토리 그거 존나 재밌던데 게임 때. 멀티가 존나 재밌지. 멀티가. 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 난 GTA 처음에 했을 때 스토리 그거 존나 재밌던데 안 해? 그래서 내일 무조건 몇 시인데요? 내일 새벽에 와요 새벽에. 아 새벽에. 나 컨텐츠 끝나고 나 새벽에. 형식 진짜 이만희랑 한번 해봅시다. 나한테부터 아니. 어 진짜 당신 이제는 깨방님 안 돼. 깨방님보다 훨씬 잘해 진짜로. 아 깨방은 족밥이지. 당신 너무 늘었어. 내가 봤을 땐 지금 당신 이만이 이긴다. 당신이 이제 골드 원딜러 최강이야. 가성비 제일 좋지. 진짜. 근데 형 지금 실버 아니야? 나 실버지. 와 가성비 좋대네. 근데 판수가 없어 많이. 아 그리고 그건 채우면 되는 거고. 판수가 많이 없고 저번에 또 판수 한 20판 모자라가지고. 근데 난 70판 했는데 실버야. 와 씨발 실버 원딜이야? 실버 지금 몇인데? 실버 1. 아 그건 좀 아쉽네. 실버 1이면 골드 3사랑 같이 잡히잖아. 한수 채우면 무조건 골드로 가지. 당신은 뭐 골드 도망정 이런 거 안 합니까? 예? 그래? 제 방송을 롤만 올라와도 사람들이 기겁을 해. 아, 그래도 CK는 그래도 봐도 아 CK는 무조건 보지. CK는 보는데 아 진짜로? 당신 솔직히 말할게요. 뭐? 당신도 솔직히 진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막 시간 내기빵 하는 거 보니까 100으로 진짜 할 거 다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인정? 노반조? 아니 뭐 어떤 애들이랑 거? 시간 내기빵 하더만 120시간 빵 이런 거. 그 왜 한 줄 아세요? 왜요? 그거 하나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아 진짜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 120시간 이런 거 벌칙 그거 별풍선 누가 걸어주는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맞지? 와 씨. 그리고 그 한 명 담길 때가 존나 재밌어. 한 명 담길 때가. 아 부장님. 아 부장님 식사 시간 고맙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신 몇 시간 남았어요? 저 5시간, 아 말했잖아 5시간 남는데 런 한다니까요. 왜요? 어? 왜요? 할 거 없어서요. 아니 가서 배구 하면 되지 5시간. 아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24시간 돌린단 말이야. 아 진짜로? 아 사펑 때문에? 그러면 성태형 팬분들 더 이득인데? 형도?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24시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태형 팬분들 더 이득이네 그럼. 아 8시간 남았는데 24시간 한다는데요? 그래 그게 훨씬 낫지. 와 미쳤는데? 그래? 나 자발적 리셋을 해볼까? 나 왜냐면 또 내일 그 또 무드컵이 있기 때문에 살짝 4시간 돌리면서 새벽에 오면서 제일 베스트 아침에 딱 하고 내일 무드컵 만약 같은 팀 하면 또 수욕방 합시다. 아 좀 그만 이 신발 진짜 뒤질 것 같아. 진짜 뒤질 것 같아. 아니, 어제 수욕방이 너무 재밌었어. 인자형들. 아니 나 방송하면서 이게 정신 놓은 거는 거의 없는데 어제 좀 정신 났어. 아니 그때 저기 그 뭐야 비글즈 했을 때도 그때 술 존나 많이 먹지 않았어? 그때는 진짜로 막 집중하면서 먹었고 어제는 약간 좀 논다는 마인드. 좋았네. 그때는 약간 좀 싸운다는 술로 싸운다는 느낌에서 존나 계속 이렇게 집중하면서 먹었고 어제는 약간 좀 놀면서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그래서 빨리 취한 건. 어제 마지막에 형 저기 갔는데 뻗었어 형. 바로 났어. 바로 뻗어있더만. 근데 난 내심 또 족결충으로서
이 생각했지. 어, 어. 저 문을 딱 열었을 때 김성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시원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방송에서는 김성태만 있다라고 말해야겠다. 딱 했는데 웬걸 혼자 있더라고. 아니 어제 시원이 뭐 잘 갔어? 아 빙튜브가 그 해가지고. 아 잘 챙겼어? 그건 또 그런 것도 확실하지. 어. 아 진짜 거실에서 여러분들 진짜 쇼파 자꾸 뻗었어요 진짜. 어 쇼파 자꾸 뻗었어. 아 둘 다 술 존나 돼. 아 셋 다 술 됐어 진짜로. 너 빼고 다 되지 않았어? 형 근데 왜 나는 안 취할까? 어? 나는 왜 안 취할까? 술을 잘 먹어요. 봉준이가 술을 잘 먹어요, 여러분들. 근데 애는 술 먹는 거 안 좋아해. 아... 저는 술 먹는 걸 좋아하고. 아, 술 세요, 여러분들. 얘. 아니, 근데 나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취하지 취하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인싸불성이 되진 않아. 존나 빼서 그렇다고요? 그런가? 근데 난 취할 것 같으면 존나 빼긴 해.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낫지. 안 빼고 계속 처먹다가. 그것도 맞지. 어 그렇게 되면 그거야. 아니, 나도 막 이거 진상을 싫어해서. 아 잘 먹었다. 아 기억을 그래. 이거 엿다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아니지 이거 아닌가? 이거 붓고야지 이거. 어? 이거 붓고야지. 음식 아니 뭐 여기다가 하는 거가 아니면 그냥 밖에 내놓는 거가. 여기다 그릇을 넣는 거야. 음식을 빼고 이거 음식물 빼고. 아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우리 집에 버리는 거. 그래.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 이거 버려. 가면 이거 제가 그리고 이거 좀 치워봤잖아요. 안에 이거 이렇게 넣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잘못 그렇게 뭐 이게 뭐 그거는 아닌데. 근데 이거 들고 갈 때 좀 족같아. 아, 어, 그러니까 매너라서. 어. 그러면 저 밖에만 놔두고. 오케이, 오케이. 어, 빙튜브 오면 하자. 야 타요 가까워? 집? 아 좀 거리 있어. 근데 8시에 시작 원래 한다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로? 어 수고했다 엠. 아니 진짜 가게. 진짜 8시인데 그거 하기가 뭐? 어 내 거 왔다! 뭐 왔는데? RTX 3080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 어 왔다. 아니 이따가 이거 갈면 되겠네. 어. 타요 어차피 보채 들고 오니까. 어 그렇게 하겠다. 어제 또 빙튜브 할 거 아니야? 어 나 못해.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 성태 형이 오랜만에 놀러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네요. 어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재밌게 놀았고 아. 여러분들 저는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그거 다 챙겨가라. 그 지갑 지갑 지갑이랑 그 휴대폰 내가 챙겼다. 저 방에 있을게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라. 아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아 좋네. 아 딱 깔끔하게. 나도 좀 씻고 와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잠시만요. 씻고 딱 해야겠다. 막 지금 사람 몰골이 아니라서. 플레이타임 160시간 일하니까 일주일치 식구와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딱 오자마자 바로 방송 끄고 타요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형님들? 바로 타요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리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또 고집 못 꺾거든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바로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리셋은 아니야, 형들. 왜냐하면 원래 다른 방송 나갔을 때도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 형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형들 나 일단 좀 빨리 좀 씻고 올게, 형들. 야 근데 이거 사이버펑크 뭐 트레일러라든지 뭐 지금 나온 거 있어, 형들? 기다려봐. 아 나온 거 있어? 뭐 보면 돼? 뭐 보면 돼, 형들? 아 저작권 때, 아 이거 공식 홈페이지는 봐도 되잖아. They got our lock on us. Engine's been hit. Get us out of here. I'm losing control. Hangul 있어?